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란지오 그램픽입니다.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. 우리 이런 절지동물을 키우는 사육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좀 겨울에는 날씨가 좀 습도가 좀 낮았는데 온도도 낮고 이제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습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개체들이 요즘 탈피도 잘 해주고 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이제 여름 되면은 성장을 크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타란툴라는요, 제가 이제 절지동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타란툴라를 키우고 싶냐, 아니면은 뭐 이거는 키워봐라 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타란툴라예요. 이 타란툴라는 자이언트 화이트니라는 타란툴라입니다. 자, 이 타란툴라를 왜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느냐? 첫 번째로 먹이를 잘 먹습니다. 먹이를 잘 먹고 그다음에 잘 크고 빨리 자라고요. 그 다음에 튼튼해요. 잘안 죽습니다. 튼튼하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종이에요. 굉장히 대형종으로 자라는 타란툴라입니다. 자, 이 타란툴라에 대해 좀 간단히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자면, 일단 이 자이언트 화이트라는 타란툴라는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리 쪽에 이렇게 흰색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몸은 좀 전체적으로 검은 편, 이렇게 까만 편인데요.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사이즈는 아정체 사이즈입니다. 자, 이 사이즈는 아직 좀 많이 작고요. 이게 성체로 다 크면 20cm 전후로 자라는 굉장히 대형종인 타란툴라예요. 그래가지고 좀 자기는 이렇게 자신이 큰 타란툴라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키워봐야 하는 타란툴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먹이를 얼마나 잘 먹냐면, 저는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,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자주 주시는 분들은 뭐한 3일에 한 번씩 줘도 계속 잘 먹어요. 탈피도 굉장히 빨리 해주는 종이에요. 다른 종에 비해서는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. 자, 이 간단한 사육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자, 지금 보시면 바닥재 한쪽은 좀 습하고 한쪽은 건조하죠? 물그릇이 좀 비었는데 물그릇에 물좀 넣어줄게요. 저는 저만의 사육 노하우인데요. 저는 이렇게 반은 습하고 반은 건조하게 키우는 편입니다. 이러면 좀 이런 타란툴라가 자기가 습도가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습한 곳에 가고, 좀 건조함이 필요할 때는 좀 건조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. 사육장이 전체적으로 습하면 타란툴라가 자기가 습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좀 힘들 수도 있겠죠? 그리고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. 조금은 습해도 괜찮아요. 이 자이언트 화이트니라는 거미는 좀 습도를 요하는 타란툴라라 약간은 뭐 습해도 괜찮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과습하게 이렇게 막 물을 많이 주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. 적당히 바닥재 촉촉하게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. 온도 같은 경우는 22도에서 29도까지면 무난하게 잘 자라고요. 좀 활발한 모습을 보고 싶다, 좀 성장을 좀 잘하는 걸 보고 싶다 싶으면 25도에서 27도로 사육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타란툴라는 일단 좀 가격대가 국내에서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뭐 일반적인 타란툴라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. 이 타란툴라가 워낙 또 다산종이다 보니까 알을 많이 낳습니다. 그래서
이 개체들이 좀 유통이 많이 됐어요, 국내에. 그리고 좀 구하기는 쉽습니다. 대신 좀 알에서 태어나서 새끼 때부터는 좀 크기가 많이 작아요.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큰다고 해도 크기가 좀 자라는데 좀 더딜 수 있습니다. 대신 뭐 나중에는 크게 자라니까 그런 걸좀 기대해 보시고 키우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입니다. 색깔도 이쁘고요. 그리고 자,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털이 좀 보이죠? 이 타란툴라는 다른 타란툴라 모들은 뭐 이렇게 좀 독리로 모른 타란툴라들이 좀 있는데 위협을 받으면 이 타란툴라는 위협을 받으면 이 엉덩이 쪽에 있는 털을 텁니다. 이 털을 막 다리로 막 비벼요. 그러면 이 털이 이렇게 사람 몸에 붙으면 굉장히 간지럽습니다.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심한 사람의 경우는 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알러지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근데 뭐 이렇게 크게 건드리거나 계속 괴롭히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털 털고 이러진 않아요. 그런 타란툴라는 아닙니다.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괴롭히지만 않으시면 됩니다. 제가 먹이 주는 모습을 좀 찍고 싶었는데 지금 탈피 기간이어서 제가 먹이를 못 줬어요. 먹이 주는 영상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.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.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